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080 기타 연주자를 위한 실전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마이너 펜타토닉 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이너 펜타토닉 릭을 이야기할 때요, 대표적으로 이제 트라이앵글 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트라이앵글 릭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손가락이 삼각형 모양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 트라이앵글이라고 붙일 거예요, 이름을. 운지가 쉽죠, 그죠? 운지가 쉽고 다른 장르 음악에도 잘 어울립니다, 이게. 그리고 펜타토닉의 느낌이 좀 강하긴 하죠. 그래서 여러 음악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릭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가 뭐 요게 그죠, 대표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냥 일단 이런 삼각형, 그죠, 삼각형 모양을 응용해서 만든 릭, 요거를 이제 통틀어 가지고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A 마이너에서 왔습니다. A 마이너에서, 그죠? A 마이너 펜타토닉, 그죠? 그래서 이걸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뭐 펜타토닉에서 그대로 온 겁니다. A 마이너, 그죠? 펜타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응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제 빈 마디에 요거 한 개만 넣었습니다. 그죠? 근데 자, 여러분께서는요, 연습을 하시고 요 릭을 손에 익으시면요, 다른 조합의 릭을 만드셔 가지고 또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한번 볼까요? 3번 줄 9플랫이죠? 예, 9플랫, 2번 줄 8, 10, 1번 줄 8, 10. 그죠? 그래서 1번 줄8 치고, 2번 줄10 치고, 8 치고, 해머링으로, 그죠? 10 치시고. 자, 근데 릭만 또 이렇게 운지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해서 릭이 또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릭이라는 것은요, 어떤 느낌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테크닉이 좀뭐 초킹, 그죠? 뭐 많습니다. 근데 비브라토가 예, 기타 연주자의 어떤 느낌을, 감정을 표현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테크닉입니다. 그죠? 우리 첼로, 그죠, 하시는 분들 모시게 되면 항상 손이 떨리고 있죠,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도. 예. 릭을, 그죠, 치시다가 항상 끝 마무리, 그죠, 최소한 끝 마무리라도 예, 비브라토로 예, 끝나셔야 됩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그죠, 이런 식으로 비브라토가 빠지면요, 이게 밋밋합니다. 예,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연습을 하실 때, 멜로디나 릭을 연습하실 때 무조건 예, 한 박자 이상, 그죠? 4분음표 이상의 어떤 음이 이어진다 그러면 무조건 비브라토를 한번 떨어져 보십시오. 예, 근데 비브라토도요, 그냥 뜨면 안 됩니다. 이게 박자에 맞게끔 예, 진동을 해야 되거든요. 박자에 맞게끔 진동하셔야 되고, 음정에 맞게끔 예, 떨리셔야 됩니다. 예, 진동, 박자, 그죠? 그리고 음정까지 예, 잘 고려하셔가지고 연습하십시오. 예, 손목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릭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릭을 한 포지션에만 한정시켜가지고 외우시게 되면
연주하실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예, 방금 바뀌었지만요. 자, 오픈 코드에서 Am를 잡았는데, 그죠? 만약에 알고 있는 리기 지금처럼 그죠? 9플랫에서 사용하는 리기다 그러면 이러고 있겠죠. 급격한 기판의 어떤 그죠? 변동이 생기게 되면 연주가 어려워집니다. 예, 특히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그죠? 포지션만 외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 외웠으면 여기와 똑같은 음을 내고 있는 다른 리그들을 예, 연습을 통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 한 그죠? 코드나 리그나 다 마찬가지인데 한 기타 전체에 통해 가지고요 한 다섯 개 정도의 어떤 리그 같은 리그가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볼까요 한번 그죠?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주를 할 때, 그죠? 오픈 코드로 치고 있습니다, 그죠? 돌아서는 가면 잊을까? 그죠? 그럼 좋고 정든님 떠나가면 어이해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같은 음이지만 그죠? 같은 음입니다. 그죠? 근데 그 치는 그죠? 장소에 따라 가지고 느낌이 틀려집니다. 그죠? 옥타브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리고 낮은 줄, 가는 줄, 두꺼운 줄.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느낌을 틀리게 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리프트를 알고 계시면 그죠? 어떤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연주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항상 한 가지 리그를 배웠다 그러면 그 리그이 또 다른 그죠? 장소에서는 다른 포지션에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한번 연습을 통해 가지고 발견을 하시고 또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것들을요.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게 되면요 기타 지판을 활용하는 능력도 커지고요 그리고 기타 지판도 외워집니다 네, 외워지고 그리고 스스로도요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커집니다 그죠 지판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항상 연습을 하실 때 기타 지판을요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연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